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대체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5%가 여론조사 공정성에 대해 크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뭘 갈급하게 원하는지 뭘 여러분들 중요하게 요구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95%가 여기 보시죠. 1800명 정도가 여러분들 설문조사 응했는데 내년 총선 앞두고 야당 다수 당선돼야 된다 50% 6% 상승 한국갤럽 4월 7일 이것이 정직한 혹은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라 생각합니까? 정직한 여론조사 결과다 4% 정직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다 95%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가 여론조사처럼 무슨 뭐 표본 집단이 어떻게 되고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올린 것을 그 플랫폼에서 오다 가다 이런 만난 분들이 그냥 클릭을 한 거죠. 95%입니다. 1800명 정도가 이걸 안 믿는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보시죠. 이게 딱 시작되자마자 여러분들 96명이 투표했을 때 96%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하는지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경란님께서 나라가 무슨 판입니다. 옳고 그름을 상실한 나라입니다. 길거리 여론조사가 정하겠습니다. 김수용 씨는 자유의 창인 김재홍님이 돌아가셨죠. 보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팡님은 여론조사나 선거관리도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실행돼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나 여론조사에 조작이나 부정이 개입하면 공소시효 없이 가장 중범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정만하님은 국군이 풍전등화 같습니다. 깨어 일어납시다. 장규환님은 또 뭘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여론조사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곡된 표본은 백날 조사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고무줄 놀이는 조작 발견되면 현행법으로 구속수사를 해야 됩니다. 벌써 언론이 밑밥을 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자 중앙일보의 일면 톱 기사가 부산에 이제 이번에 그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가서 야당 출신의 도지사들하고 만나서 횟집에 회동했다는 내용이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국정에 이거 다 뭐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은 정권의 안위와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를 좀 공정하게 이루어주도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을 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믿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여론이나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벌써 1년이 흘렀는데 그냥 뭐 다들 그렇게 현재 권력을 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됐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뻔히 다 알 건데 그런 문제를 수선하거나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